영등포구 체육회가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1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체육회 임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등포구 체육회 이사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사회에는 새롭게 위촉된 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2017년 서울시민체육대회 변경 등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그동안 지역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회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장기적인 화합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육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체육회가 될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영등포구체육회는 영등포구체육회와 영등포구생활체육회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했으며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체육의 가치를 구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